뉴욕 사모합창단이 첫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뉴욕 사모합창단은 뉴욕 사모 기도회에서 출발했는데요. 그동안 세계 선교, 국가,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오다 2015년 뉴욕 사모합창단을 결성했습니다. 연주회가 열린 효신 장로교회는 그윽한 찬양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뉴욕 사모합창단이 지난 10일 주일 뉴욕 효신 장로교회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2015년 합창단이 결성된 후 처음으로 갖는 연주회여서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먼저 단장인 김경신 사모가 나와 인사말을 전했으며 안창희 목사의 기도로 연주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다윈 목사가 지휘하는 뉴욕 사모합창단은 영광, 사랑의 주 예수, 선하신 목자 등 8곡을 찬양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왔던 사모들의 인내와 사랑이 찬양에 묻어나와 참석한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클라리넷 사중주에 이어 사모 중창단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찬양했으며 뉴욕 장로 성가단의 합창과 월드미션 무용단의 워십 댄스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헌금 시간에는 소프라노 이에시리나와 내가 산을 향하여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어 뉴욕 목사 합창단이 나와 십자가 군병으로 복음 전파하기를 찬양했습니다. 월드미랄 오케스트라의 기악 앙상블에 이어 뉴욕 사모합창단은 아침부터 찬양하리 모퉁이 돌을 부르며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출연자가 함께 축복, 송축해 내 영혼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했으며 방지강 목사의 축도로 연주회를 마쳤습니다. 뉴욕 사모합창단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 사모합창단은 세계 선교,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인 뉴욕 사모 기도회에서 출발하였으며 2015년 결성해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담비TV 뉴스 김동성입니다.